자, 20명 7월 학평입니다. 다음은 인류 생활에 기여한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이다.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일단은 대량 생산한다. 그리고 질기고 가볍고 값이 싸서 다양한 기능의 옷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. 뭐 누구 설명하는 건지 뻔히 보이네요. 근데 일단은 보기로 한번 가봅시다. 자, 일단 1번에서 천연 섬유는 방금 설명했던 거에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. 그지? 대량 생산 불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값도 비쌉니다. 그지? 그러니까 뭐 얘는 아닐 거고. 그 다음에 건축자재, 뭐 옷이니까 당연히 건축자재는 아니겠지만은 건축자재라고 했으면은 예시 자체가 뭐 철근, 콘크리트, 시멘트, 유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겠죠. 그지?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, 그 다음에 화학비료라고 하면 일단은 뭐 암모니아, 질소 얘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. 그죠? 얘도 아닐 거고. 그다음 인공염료라는 건 어때? 염색을 하는 거죠. 그지? 염색을 하는 거니까 얘도 아닐 거고. 그러므로 이 설명과 가장 알맞은 것은 4번 되겠네요.